올여름 참 덥다는데 바람만 봐도 영혼까지 시원해지는 김포호수공원이 참 좋다. 아마존이 부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허파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걸어오면 딴 세상같이 설렌다. 어마무시하게 큰 배가 있는데 김포 함상공원이 아니면 언제 이런 함선에 탑승해볼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김포 장릉에서는 한적한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때.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양촌 운양동 유적지에선 시간여행을 즐겨보자. 책장을 넘겨 동화 속으로 빠져들어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름산 미술관도 참 좋다. 답답했던 가슴 뻥 뚫어주듯 자전거를 타고 한적한 곳을 달리고 싶다면 평화누리 자전거길이지.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면 공룡 테마 어린이 공원이 딱이지. 시골 장터의 정겹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이것저것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는 마송 오일장도 놓치지 말자. 해외여행 못 가서 아쉽다면 그 이상의 이국적 밤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라베니체 밤거리를 걷자. 김포시는 말이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취향대로 즐기는 골라먹는 여행.